여자부 63kg급 홍코너 광주 남구청의 장은실 선수 그리고 청코너에는 한국체육대학교 이무영 선수가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만 참가 신청을 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결승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장은실 선수와 이무영 선수. 자, 이렇게 된다면은 두 선수의 경기력이 아주 기대가 되겠는데요. 지금도 어제 경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격렬한 경기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매트 사이가 조금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심판진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찬다는 것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비트를 배트를, 메꿔주고 있는데 예, 공간을 메꿔주는 거죠. 자, 이제 두 선수가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홈코너의 장은식 그리고 청코너에는 이무영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은식과 이무영 확실히 이제 체격 조건이 조금 더 커진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파워 부분에서도 분명히 강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경량급 선수들보다도 아무래도 몸 눌림이 약간 둔하죠. 네. 장은실 양 선수는 조금씩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버넘기를 시도하죠. 어버넘기기를 시도해봤던 이무영. 하지만 정확히 기술이 네.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스탠드 노포인트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무영 선수가 일단 과감하게 어버넘기기를 시도해봤는데요. 태클 들어가죠. 잘 들어갔어요. 태클을. 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해내요. 자, 일단은 마무리를 백을 잡기는 못하고 시도하는 장은실인데요. 오히려 지금 역습을 당하고 있어요. 네. 더 돌아줘야죠. 장은실 선수는 자, 뒤로. 오히려 이무영이 다리를 한쪽 잡아냈습니다. 이무영 선수는 머리를 들고 네. 가슴을 앞으로 붙이면서 나가야 줘야 돼요. 자, 오히려 장은실이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돌아줘야죠. 오히려 역습을 당했어요. 장은실 선수한테. 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백을 잡는 장은실. 예, 이로써 2포인트 가져갑니다. 2포인트 딴 데다 불구하고 다시 또 불리한 자세로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무영이 그렇죠. 더 유리한 포지션인데요. 예, 다시 한번 또 태클로서 틀어서 중심을 무너뜨려가지고 2점을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그렇죠. 폴 자세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점수 4대 0. 지금의 폴 자세, 폴이 선언될 수 있을까요? 어깨가 닿으면 폴이죠. 그렇죠. 지금 확인하고 예, 그리고 폴이 선언됩니다. 선언됐습니다. 장은실이 여기서 폴승을 거두게 됩니다. 경기 종료. 경기가 종료가 되면서 장은실이 승리 그리고 63kg급 이렇게 되면은 장은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자부 두 경기가 연속으로 폴 승이 나오면서 경기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가 뭐 대단하네요. 확실히 여자부 경기 이 순식간만에 경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태클은 들어갔지만 역습을 당했어요. 네. 자, 이제 바로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로 결승전입니다. 여자부 75kg급 강한빛 선수와 김예슬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대전 유성구청의 강한빛 선수와 김예슬 선수의 경기. 이제 강한빛 선수와 김초희 선수의 경기.